서울시가 고독사 위험 1인 가구를 추가로 발굴했습니다. 서울시는 사회적 고립 위험 1인 가구 실태 조사를 통해 고독사 위험 1인 가구 약 2만 5천 가구를 추가 발굴했다고 전했습니다. 서울시는 조사 완료 가구를 대상으로 복지 서비스 연계 조치와 함께 필요시 기초생활수급과 긴급복지, 돌봄 SOS 센터 등 맞춤형 복지 서비스도 추가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.